선서. 저는 사실 데뷔한지 35년 된 배우입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제가 무슨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은 국감이라는 곳이 도대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또 벌금도 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걱정 전화가,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 나가라, 어떤 정확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근데 저는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송도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고 비우지 못하고 송도를 굳이 택한 이유가 뭡니까? 오래전에 송도를 우연히 가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팬으로서 저희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린 거였습니다. 예, 잠깐 시간 멈춰. 출석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께 신청하신 김민종 증인 나오셨습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께서 신청하신 엄수연 증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 증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종 증인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왜 나오셨는지는 좀 아시죠? 네. 예. 그 이제 송도 경제 자유구역에 R2부지라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이제 K-팝 한류를 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 네.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간략간략히 네, 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대표님으로 저 증인께 대표님으로 취임한 게 KSC라는 그 회사인데 2021년 8월 31일 날 대표사를 취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11일 날 KSC하고 인천경제청하고 K-팝 그 문화사 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개발사 말투 부지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단순 컨텐츠 사업이었습니까? 컨텐츠 사업이었고요. 의원님, 제가 앞서서 한 말씀 드려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지금 시간이 네. 저는 KSC의 공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K 컨텐츠에 관한 일만 주로 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사업적인 부분은 공동 대표가 있어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지금 시간 다 아까시면 증인께 났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표를 같이 불러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원재 전 경제청장한테 확인하니까 네. 단순히 컨텐츠 사업이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서 새로운 인천시장 경제청장이 오면서 개발 사업을 이제 바뀝니다. 네. 그게 이제 2022년 10월 달에 KSC 대표이사로 개발 사업으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맞죠? 그 또한 공동대표인 사업자. 하여튼 모르시면 모르신다. 네,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럼 좋아요. 네. 그다음에 그 몇 달 뒤에 금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세요. 그때는 네. 본인도 있어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부적절한 만남으로 언론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개발하는 특정 회사하고 네. 경제청장과 간부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몇 번 만나셨습니까? 한 번 만났습니다. 그때 그러면 알투라든지 사업 이런 거 수의 계약 뭐 이런 부지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 전혀 없었고요. 저희 그 회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 11월 달에 경제청하고 K-콘텐츠 유치 사업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MSG 스피어스 그 공연장에 네, 네, 대한 이제 저도 제안서를 네, 그건 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그 증인께서 그렇게 라스베가 출장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네. 그 KC 컨텐츠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2023년 금년 5월달에 그죠? 네. 자본금이 이제 1,000만 원짜리 네.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증인께서 KSC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네. KC 새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회사가 생기면서 네. 그쪽도 대표를 이사를 하세요. 네. 맞죠? 네. 그런데 그 어쨌든 KC 컨텐츠라는 회사가 1,000만 원짜리 설립되면서 사업 주체인 이제 KSC 홀딩스에서 KC 컨텐츠라는 회사로 바뀌고 구조로 이제 R2 5만 평에서 B1 B2까지 한 15,000평이 더 늘어나요,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KC 컨텐츠라는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하고 공동 대표하고요. 예. 사무 봐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런데 그럼 출근은 얼마나 하세요? 네? 출근. 출근이요? 예. 가서 일하시는. 아 저는 뭐 출근이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 엔터에 관련된 K 컨텐츠에 관련된 업무가 주어질 때 그때 출근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등기부등본하고 네. 거기 이제 문서 가져온 것을 확인해봤어요. 주소가 이제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네. 페이퍼 컴퍼니. 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네.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요? 예. 비상주 공유 오피스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그 저 녹음 파일을 틀어 보고요. 그 저 한번 띄워 주세요. 42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들어가고요. 이게 비상주 공유 오피스 주소지만 임대하고 V005 이렇게 이제 계셨던 KSG 홀딩스나 KC 컨텐츠나 다 이제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KSG 홀딩스하고 KC 컨텐츠 회사는 삼성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이요. 아 이거 삼성동에 있는 네네네. 그 회사에 네. 그 몇 저 V 그 몇 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년에 네. 프로모션가로 42만 원이면은 그걸 빌린대요. 그 주소를.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다니요. 왜냐면 지금 사무실이 제가 확인한 걸로는 있습니다.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고 그다음에 네네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제 좀 네. 그렇게 6조 8천억 원을 하시려면은 네네. 회사가 좋아야 되는데 투자 등급이 CCC 아시죠? D가 이제 부도예요. 부도. 부도 직전의 회사. 네네네. 그게 이제 그 회사예요. 투자 등급. 네. 그리고 외국인 그 이제 경제 자유에도 투자하려면은 네. 외국인 투자가 필요해서 그 LOI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 LOI도 좀 이상했는데 LOI를 첨부했는데 사 계획서 보면은 두 군데서 했는데 두 군데서 보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리얼 이스테이트 디벨롭먼트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그것 또한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KSC 홀딩스 회사는 아직 모아서 답변하세요. 제 네? 이거 이제 네네네네. 백절한 얘기가 있는데 제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네. 주민들께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어떤 거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의혹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수의계약하다가 법무부와 법무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백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잘 됐으면 주민들이 훨씬 네. 더 행복하게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네. 백지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사업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어렵죠. 계속. 그거에 대한 사과를 말씀. 저도 백지화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돼가지고 굉장히 멘붕에 며칠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사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증인께서 결정하시면 될 일이고 네.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재추진한다는 이야기들이 돌아요. 또 다시 네. 백지화됐다가 다시 또 추진된다. 거기에 참여 안 한다면 그 회사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아, 의원님 뭐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면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송도 K-컨텐츠 프로젝트가 백지화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그 끈을 놓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직 그 약간의 공황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사무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아,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하는 다른 지자체로 가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엔터 대형 기획사 엔터 유치 기업을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다 받아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있었던 SM 엔터도 있었고요. JYP도 있고요. FNC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여기 드라마 제작사도 있고요. 또 영화 제작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을 제가 뛰어다니면서 받아낸 참여 의향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송도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고 비우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님 데이터 홀딩스나 여기 주소에 네. 사무실이 없을 거라 확인해 주세요. 위원님. 네. 위원님. 네. 시간을 더 쓰시겠습니까? 네. 예. 아. 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요? 저는 이제 시간이 예, 저는 사실 데뷔한 지 35년 된 배우입니다. 근데 오늘 이후로 제가 무슨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은 이 국감에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기사화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걱정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뭐 걱정이 됐고요, 도대체.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 나가라. 어떤 정확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근데 저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꺼림 없이 뭔가 어떤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감이라는 곳이 도대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또 벌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짧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님의 뭐 만족스러운 답에 다 못 드렸지만 나중에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서류상으로 의원님 원하시는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로써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드리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성원 간사님. 그 제가 저기 김민종 증인하고 그 왼쪽으로 가시죠. 왼쪽으로. 예. 하고 그다음에 저기 최희봉 증인한테 이렇게 좀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김민종 증인님께 이제 질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질의 답변 과정 이제만 잘 들었는데 네. 자, 우선은 증인이 송도를 택한 이유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예. 원하는데 송도를 굳이 택한 이유가 뭡니까? 오래전에 송도를 우연히 가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송도가 이미 벌써 이 국제 도시라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알았었고요. 이미 국제 도시라는 게 지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송도와 이 K 컨텐츠가 잘 배합이 되면 우리나라라고 뭐 할리우드 같은 도시가 안 생기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인천 국제공항이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자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시죠. 네. 그냥 마무리. 하시죠.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면. 네. 송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네. 이미 송도는 국제도시고 거기에 K 컨텐츠를 잘 융합을 하면 정말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될 거라는 자그마한 제 마음가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팬으로서 저희 답변할 수 있는 시간 드린 거였습니다. 예, 잠깐 시간 멈춰주시고 최희봉 중입니다.